안녕하세요. 청우수 쪽과 연결된 업체 명단이에요. 겁만 좀 주세요.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. 예, 잘 하겠습니다. 그 차중구란 사람은 뒤탈은 없겠죠? 천군수 뒷일 처리해 주고니 이진석이한테 배신당한 놈이라 원한이 많습니다. 뭐 혹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조폭 간의 복수구로 만들어 처리하면 됩니다. 아무 연고도 조직도 없는 놈이니까 걱정 마세요. 이 반장님. 아, 예. 사람 귀한 줄 아셔야지. 선거 때 되면 그 친구도 다 한 표 아닙니까? 아, 예. 그렇죠. 고수님! 원청이 원청! 이야! 이야! 선생님 낚시도 잘하시네. 어? 아, 우리 군수님 휴머니스트시네요. 저는 말이지, 이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야가미에 낚시 바늘이 걸렸는데도 이 살라고 바둥바둥 대는 모습이 재밌어갖고 이 낚시를 하는 겁니다. 아예. 부장님 이러다 단골되겠네. 단골되겠어. 너 이진석이한테 갚아줘야 할 게 있다던데. 무지 사람이면 다 알지. 에이, 그럼 소문만 내지 말고 아주 아작을 내든가.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겨? 나랑 작업 하나 하자. 알바라고 생각해. 이야, 우리 반장님 서울서 사고치고 내려왔다 카디마. 대가리 잘 돌아가네. 내 목줄지고 더러운 일 시키려고 얘. 이 동네가 그래. 죄 없는 사람 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너처럼 인생이 죄인인 사람 다시 깜빵 보내는 거 뭐 일도 아니지 뭐. 쫄지 마 이 새끼야. 대한민국 형사가 누구 죽이라고 하겠냐? 그래 한번 해봅시다. 알바가 뭔겨?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 회사 들어가서 장부만 몇 개 빼내오면 돼. 너 이진석이 그놈 숨통 끊어놓으려면 그놈 윗대가리들부터 잡아야지. 안 그래? 멀리 안 나갑니다. 낚싯바늘에 걸려 바둥바둥 거리는 붕어라. 재밌다. 재밌어.